대준호 통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Look at this.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어떤 사진이 모양이죠, 사진. 사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사진이 있는데 그 사람 같아서 He is isn't he Park Ji-sung? 박재성? 그렇죠. Isn't he Park Ji-sung? Okay. 그랬더니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그러면 my hero. 나의 영웅.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누구라고 물으면 사람 이름 가르쳐 준다고 안 했나요? 뭐? 그렇죠. 그러면 my hero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와 What? What is he? 그렇죠. 그는 무엇이니? What is he? What is he? 라고 물었더니 He is my hero. He is my her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다음에 네. 틀린 거 요거 X 표시된 거 이제 답 보고 고치고요. 1대1 할 준비해 주세요. Really? Why? Do you like him? 그렇죠. Really? Why do you like him?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저거 있잖아요. 쓰기 저거 패드에서 할 때 잘 안 써져? 계속 렉 걸리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한번 써보고 넘어가. 내가 인식 못해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더워져. 일단 문장에 하다시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가 숨어 하다시면 do, does, did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는 I like죠. 근데 너는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있던 do가 앞으로 나오고 얘는 너는 좋아하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된다라는 거 지난번에 다 얘기해줬죠. 읽기 연습할 때. 오케이, 계속해서 He isn't big or tiger. 그러나 어디 가고 없네요.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Okay, 그래서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진 않아. He isn't big or tall. 계속하세요. But he is great soccer player.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big or tall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얘가 덩치 큰, 얘는 키 큰 둘 다 무슨 씨예요? 어떤 씨?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우리말로 그는 어떤 니라고 물어봤을 거고요. 어떠니 영어로 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How h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B동사. 그러니까 How? How is he? 라고 물었겠죠. How is he? 그는 어떤니? How is he? 했더니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아. He isn't big or tall.
is he 라고 물었더니 he isn't 또는 he is small right. small and short 라고 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뭐가? 어떻게 왜 중에서 where? 뭐? what?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what? what is he? 그렇죠. 그는 뭔데? what is he?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야. is he? 라고 물었더니 대답할 땐 he is. he is.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great soccer player. 됐습니까? 오케이. 일기 연습할 때 말했던 거 잘 기억하고. 어, 화장실 갔다 와.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ake a look at those picture. That picture. 오케이. Okay. This하고 that. 가까이 있는 거 하나면 this, 멀리 있는 거 하나면 that. 오케이 두 번째 사진을 보라고 했네요. 네. His feet look ugly. 그러면 이건 못생긴이죠? 네.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만들어 보겠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의 말들이 뭐한다 못생겨 보인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아 자꾸 흘려내려해 하다 하다 쉬고 그럼 두 더즈 디즈 중에 왜 안 돼 두 잠깐만. 자 그래서 자민이는 나중에 숙제할 때 반달 모양은 세 번 쓰기 뜻과 단어 그 다음에 X 모양은 다섯 번 쓰기야. 네. 여기 둘 테니까 챙겨와 있다고 하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만들면 자 이거 ugly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돼서 앞으로 가야 되겠죠. 먼저 이게 뭐라 했어요 영어로 who? who? how? 그렇죠. how. 그래서 how he's 이 안에 들어있던 거 꺼내서 일로 갖다 놔야죠. how does his feet look? 이게 바로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는지 does 아니고 이게 뭔 does입니까? does면 얘가 이렇게 생겼게요. does라 그랬어요? 녹화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나요? who do who how how do his feet look?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feet look?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Right. He 뭐 차려지? 읽기 연습. 도헌, 넌 여기다가 시험지 줄 테니까 고칠 준비되면 가져가서 고쳐갖고 다시 할 줄 아세요? 뭐라고요? He has. He has. I was shopping for it. I was all with my favorite game. 많은 흉터들을 모르고 있네요. 많은 흉터들이 뭐였더라? 로프 포스 A lot of scars. A lot of scars. 어디에? 그의 발. 영어로 하세요. He
his feet. 공부도 하고 오세요.